제네시스 브랜드는 29일 국내 대형 세단 최초로 G80의 디젤 모델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G80 디젤 모델은 높은 수준의 연료 효율성, 강화된 유로 6배기 규제 충족, 동급 최고 수준의 정숙성 등이 특징이다. G80 디젤 모델에 탑재된 파워트레인은 최고 출력 202 마력 PS와 최대 토크 45. 이에 따라 G80 디젤 모델은 배출가스에 의한 환경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차량 내부의 흡차음재를 추가 보강하고 소음 진동 저감 기술 적용을 통해 동급 최고 수준의 정숙성을 확보했다. G80 디젤 모델에는 엔진 회전 진동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 차량에 전달되는 진동을 줄여주는 진동 저감형 토크 컨버터 CPE, 센트리퓨걸 펜듈럼 업스버, 주행 정차 등 상황에 따라 엔진 마운트 특성을 바꿔주는 전자저식 엔진 마운트 SEM. 아울러 제네시스 브랜드는 G80 디젤 모델 출시와 함께 제네시스 브랜드에 속해 있는 전 차종지 70, EQ900 포함의 모델별 내외장 칼라 조합을 확대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제네시스 차종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더욱 다양한 내외장 컬러를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게 됐다. 제네시스 G80 디젤 모델의 판매 가격은 럭셔리 5,170만원, 프리미엄 럭셔리 5,700만원이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기존 G80의 고급감과 안락감은 물론 높은 수준의 연료 효율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G80 디젤을 출시했다라며 또한 강화된 배기 규제를 충족하여 배출가스에 의한 환경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G80은 지난해 11월 미국 최고 권위의 중고차 잔존 가치 평가사인 ALG 오토모티브 리스 가이드, 오토모티브 리스 가이드가 발표한 2018 잔존 가치상 2018 리지듀얼 밸류 어워드 고급 대형차 부문에서 최우수 잔존 가치상을 수상.